앞에 톰이라고 써있네. 톰. AM 라디오인데 박스에서 분리했어요. 분리하다 보니까 4구 요거는 이제 검 이게 정류관 증폭간 고주파 증폭간 저주파 증폭간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거의 광선 라이더 수준이에요. 광선 라이더 바리콘이 여기 있고요. 바리콘도 샤프 저번 때 했던 480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다이얼 구조가 이 뒤에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게 보조 바리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있는 게 거의 이게 야 이거는 광속 라디오 시절에나 보던 바리콘이에요. 이거 초창기 진짜 초창기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추고 또 요거를 동조를 해서 잡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쪽아. 이건 가변 저항이고요. 가변 저항 스위치. 스위치, 아, 이게 스위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달아놨네요. 응? 이게 판매될 때부터 이게 달려 나온 모양이에요. 예? 여기 스위치가 없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끝에 텀블럼 스위치 하나 있죠? 옛날에 형광등 스위치라고 했던 거. 그게 하나 달렸거든요. 나는 이게 개조를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올 때 이렇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트랜스 쪽이 이게 지금 망가진 건지 모르겠네요. 트랜스 쪽도 많이 까졌고. 부품들이 뭐 진짜 오래됐네요. 이건 뭐. 40년? 40년 아니면 그 이상 뭐 38년 뭐 그렇게 된것 같아 제품이. 이 일본도 보면은 우리나라 개발 당시랑 거의 똑같아요 보니까. 얘들도 미국 기술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정식밖에 없어가지고 자료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르지 이쪽에 있는데 지금 보면 구글에 거의 나오는 자료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 어? 여기 또 아닌데 하나가 아 이건가 이선인가 이선이 여기 넣는 건가 여기 같은데 아니 이선이 선 같고 그리스선이 어디 안 보이네요 그리스선 대단하네. 좀 수리를 해서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재미나겠습니다. 초창기 부품들이 다 들어있네. 이건 진짜 박물관 스타일 정도의 제품입니다.
아, 이게 여기 있군요. 어디서 딸랑딸랑 하더니 이게 여기 있어. 바리콘 신호로 바로 증폭하는데, 안테나 신호로 증폭하고, 바리콘 증폭해서, 전파해서, 바로 증폭 건파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썼는데. 썼는데 모르겠네. 저거를 해독하면은 뭐가 나오긴 정보가. 휴지박스. 이런 바리콘에다 보조 바리콘까지. 주파수 딱 맞추면은 맞춘 다음에 이제 소리가 혼재되거든요. 그때 이제 또 다시 주파수를 맞춰서 그 혼재된 걸 지우고 듣고자 하는 이제 방향 이제 그 주파수만 고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볼륨이고. 안테나, 고주파 증폭, 고주파 증폭에서 동조,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바리콘으로 주파수 동조한 다음에 동조된 거를 동조된 신호가 이제 바로 이제 건파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파관에서 음성 신호만 이제 증폭관으로 가서 증폭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요건 정류관이고, 정류관. 그리고 건파관과 바리콘과 보조 바리콘 세 개로, 이쪽 세 개로 이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슈퍼 헤로다인 그 455 아이 인덕션
뭐지? IFT가 나오기 전에 제작된 나들이죠, 이거는. 거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IFT를 장착한 라디오가 나오니까 59 슈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49 슈퍼에서 이제 59 슈퍼로 됐죠. 또 슈퍼 헤드로다인이라고 하죠. 그런 회로 구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광성 라디오 수준이라고 그래요. 광성 라디오. 광성 라디오 아시나 모르겠네요. 재미난 거는 이 텀블럼 스위치가 판매될 때 원래 있었다. 예? 이제 발견됐네요. 볼륨에 스위치가 없으니까. 네, 이건 이제 됐고요. 케이스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의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다 망가졌네. 요거 어떻게 살려보는 방법이 없나 생각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여기 보면 뭐 무슨 1번 방진협회 기념으로 돼 있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진짜 맞죠? 방진협회 기증 진짜 같은데. 옆에서 준것 같은데. 일본어 하시는 분좀 읽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스피커는 원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필드 스피커를 썼을 텐데 이게 다이렉트 스피커를 갖다 꽂았나 이게 소리가 나올려나? 의문스럽네요. 나올려나? 정육관에 써있던 거 이것도 한번 일본어 아시는 분 있으면 좀더 하고 다 청소하면서 다시 한번 청소하고 다시 한번 카메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